자, 오늘은 그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생각인데요. 그 반도체 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재료를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 그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도체 전해체까지도 나중에 확장할 수 있도록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실리콘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요. 실리콘은 기본적으로 산소 다음으로 풍부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그때 아마 뭐 상규활철, 칼라칼마 그래서 산소 다음으로 많이 존재하는 그런 물질이 지표상에서 두소 실리콘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리콘은 산소 다음으로 많은 그런 원소이긴 한데 이 자연에서는 실리콘 자체로 잘 존재하지 않고 산화 규소, 실코 옥사이드 이런 형태로 다른 원소하고 반응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리콘 재료를 우리가 웨이퍼라든지 반도체 공학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른 원소가 결합된 거를 제거한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요. 보면 예를 들어 실리콘 옥사이드 여기 SiO2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O2를 딱 빼면 좋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O2를 딱 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 SiO2에다가 카본을 넣어오면 그리고 온도를 한 2000도 올리면 얘가 카본이 산소와 결합해서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실리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돌하고 그리고 연필 가루 있죠, 연필심. 연필심을 잘 섞어서 2000도씨로 가열을 하면 걔가 녹아서 탄소하고 실리콘 옥사이드하고 반응을 해서 실리콘만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옆에 그림이 이제 나오죠, 여러분. 그죠?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이 바로 그 얘기를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실리콘 옥사이드는 입력으로 해서 퀄츠, 석영이죠, 석영. 석영을 딱 넣어주고 그리고 카본을 넣어주면, 인풋을 넣어주면, 쭉 넣어주면, 여기 보면, 카본 일렉트로드 되어 있는데, 이 카본이 전기가 통하니까, 전기가 통하는 그런 전극으로부터 전류를 흘려서 얘를 녹여주는 겁니다. 녹여줘서, 그렇게 녹여주면, 실리콘 옥사이드하고 탄소가 이게 결합을 해서 일산화탄소가 나오면서, 실리콘이 이 밑에 속출이 됩니다. 밑 실리콘 녹아 때 녹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기로를 이용해서 돌을 탄소와 섞어서 여기서 실리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실리콘을 얻은 거를 이제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순수 실리콘으로 얻는 공정을 또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보면 이렇게 이제 실리콘을 요 염소체를 하면 이렇게 실리콘 HCl3라는 게 이제 H2와 함께 나옵니다. H2가 나오면 얘를 이제 액상이 되는데 이걸 넣어주면 이그 실리콘 요 브릿지가 돼 있는데요. 이 브릿지가 되는 요게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을 이 전기를 흘려줌으로써 해주면 이 액상이 증발하면서 표면에 갖다 붙는 형식으로 되면서 얘가 다시 실리콘으로 석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실리콘을 힙한 표면에 증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표면에 코팅되어 있는 폴리실리콘이다라는 제거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준 거고요. 보면 이 공정에 사용되는 독가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액체 상태도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루기가 어려운데 현재 태양전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 폴리실리콘이 많이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나온 예를 이제 보면 교재 이제 그대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교재 나와 있는데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폴리실리콘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독극물, 이런 거다 독극물이고 사람한테는 굉장히 해가 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그 화학 무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써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 폴리실리콘 만드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긴 하고 비싸긴 하지만 현재 지금 만 톤 정도를 2000년에 했고 2007년에는 2만 1000톤 정도를 전 세계에서 솔라셀 인더스트리의 태양 전지 만드는 재료로서 이 폴리실리콘을 사람들이 이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요런 그 재료를 싸게 만드는 방법을 또 개발을 하면 이제 또 에너지 절감할 때 대체 에너지로서 쓰게 되니까 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잘 알고 있는 거는 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더큰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런 그 재료들을 쓸고 나온 뒤에 이제 나온 게 우리 반도체 요 부분을 좀 얘기를 좀더할 건데 이제 반도체 소재용 단결정 성장할 때 단결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단결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단결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영어로 싱글 크리스탈이 누구죠? 그 싱글 크리스탈 하나의 결정이 다른 주머니가 다 똑같은 그 결정으로 정렬되어 있는 게 싱글 크리스탈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할 때 폴리실리콘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죠? 여기 보면 폴리실리콘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가 폴리실리콘 재생산되어 있는데 폴리실리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단결정은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그러고 얘가 결정질이 굉장히 무질서할 때 결정질이 굉장히 작게 되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아몰포스 실리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여러분 그 실리콘은 무슨 구조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실리콘은 다이아몬드 구조라 그랬죠, 그죠? 실리콘은 다이아몬드로 이제 한 큐빅 셀에 몇 개가 들어있는 그랬습니까? 8개 들어있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덟인데 8분의 1씩 곱하기 해서 8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에 있다 그랬죠, 그죠? 페이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에서 반이 들어가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6 해서 이게 3개고, 이게 1개고. 그 다음에 또 3개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죠? 코너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 둘, 요 근처에 있는 요, 페이스 센터를 큐빈 요 사이에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 사이에 1개 해서 이제, 또 여기도,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 한 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한 개. 이렇게 하나, 둘, 여기에 셋, 넷 해서 네 개인데, 이거는 온 개니까 네 개니까 총 8개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런, 요게 결정질이고, 얘가 이제 다이아몬드 구조라 그랬는데, 이 다이아몬드 구조가 눈에 보이는 전 덩어리에 대해서 다 규칙적으로 다 배열되어 있는 것이 싱글 크리스탈입니다. 싱글 크리스탈이고, 얘가 어떤 덩어리에 있을 때, 이제, 요렇게, 이제, 여기는 싱글 결정질, 여기는 요렇게 요 방향, 여기는 요 방향. 그다음에 요렇게 보면 요렇게 한 덩어리 싱글 크리스탈린 한개어 아주 웨이퍼 단위는 아니고 작게 작게 그냥 수 마이크로 메타 정도로 요 덩어리 자체가 요 덩어리는 수 마이크로 메타로 얘가 수 마이크로 메타로 이제
수 마이크로미터 그 정도로 이렇게 도메인, 이걸 도메인으로 그럽니다. 도메인 구조로 이렇게 표면상에 이렇게 이렇게 그 싱글 크리스탈리한 이걸 페이스라 그러는데, 이 페이스가 이렇게 덩어리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폴리크리스탈을 그러고, 얘가 굉장히 작아지는 경우, 얘가 굉장히 작아져서 싱글 크리스탈 하기에는 좀 이게 굉장히 요 모양 자체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몰포스 실리콘입니다. 아몰포스 실리콘인데, 요게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렇게 뒤져보면, 자, 폴리 실리콘에서 설피스를 딱 보면, 이제 이미지를 딱 보면,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얘들이 나오죠.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요 속에서는 우리 페이스, 또 다른 페이스, 요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 보면, 요런, 페이스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덩어리 져서 이렇게 나오고,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작게 그레인이라, 요게 그레인이라 도메인이라 보는데, 아몰퍼스가 되면 표면이 그냥 그 굉장히 작은 형태로, 아까 폴리실리콘은 그나마도 이렇게 그레인이 있었는데, 이 아몰퍼실리콘은 굉장히 그레인이 작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웨이퍼가 이래 있으면, 큰 웨이퍼가 있으면 전체 큰 웨이퍼에 대해서 요 다이아몬드 구조가 다 되어 있는 것을 싱글 크리스탈린하고, 이거는 일반 반도체 소자에서는 쓰기 좋지만 만드는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하기 때문에 태양전지 할 때는 우리 지붕에도 써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전지는 보통 우리가 아몰퍼스 실리콘을 써서 이 전체가 결정구조가 굉장히 그냥 쉽게 만들었을 때 나오는 그런 웨이퍼 형태로 우리가 재료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싱글 크리스탈을 만들라 그러면 사실은 어떤 걸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성장시켜야 되는데, 똑같은 거를 모양 가지고 쭉 덕지덕지덕지 붙는데, 처음에 씨앗이 있고 그 씨앗에 이 규칙적인 모양에 따라서 성장하고 붙여주는 방법인데, 요걸 우리가 크랄스키 바로 열어주고요. 폴란드 과학자가 1916년에 이 초크라스키라는 프랑스 과학자가 발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이냐면, 씨앗에 해당되는 실리콘, 작은, 아까 폴리실리콘 그러면 폴리실리콘은 이게 도메인이 작은데, 씨앗에 해당되는 거를 딱 넣어놓고 얘를 전체 빼면서 실리콘 인 곳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오른쪽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 이 실리콘을 녹입니다. 용암이라 생각하면 녹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드 홀더 돼 있는데, 시드를 딱 잡고 여기 딱 넣었다가 빼면서 쭉 따라오면 그 모양에 한 씨앗에 주변에 쫙그 모양에 따라서 붙기 때문에 천천히 빼면 걔가 이렇게 성장해서 전체적으로 웨이프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리콘 잉꼿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실리콘 인고 이렇게 딱 보면, 이미지 보면 모양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보면 이렇게 씨앗을 넣었다가 빼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덩어리체로 쭉 따라 올라오는 것이 실리콘 인고입니다. 인고인데, 요걸 이제 만들 때 이제 대략 보면요, 모양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 나온 예를 한번 봅시다, 한번. 자, 실리콘 시드 크리스탈을 여기 이제 넣었죠, 그죠? Slowly pulled out. 밑에는 폴이 녹아야 되는 건데, 얘를 좀 돌리면서, 돌리고 있겠죠? 돌리고 있으니, 돌리면서 쭉 뽑아내니까, 울트라 퓨어 실리콘에서 99.9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티피컬 뭐 4cm 정도의 웨이프를 만들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 혹시 이 방법은 실리콘뿐만 아니라 다른 그 단백질을 만들 때도 쓰는데, 48시간 돼 있죠, 그죠? 48시간 돼 있는데, 48시간 동안 이거를 쭉 빼가지고 그 웨이프를 만들고,
상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잘라야 되거든요. 잘라야지 우리가 원하는 웨이크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끝에는 이제 그리고 바이오 시드 싱글 컨택이 되고 이제 크리스탈을 인곳으로부터 쭉 빼내고 돌리면서 빼낸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인곳이 만들어진 거 보면 굉장히 길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길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신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슬라이싱 되어 있는 폴리싱 나오는데 좀 이따 볼 거지만 이거를 이제 웨이프 형태로 될 때는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소 같은 걸로 이제 다이아몬드 칼로 다이아몬드 구조의 실리콘을 자릅니다. 그래서 쭉 잘라서 이런 웨이프 형태로 이제 쭉 그 딱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또 갈고 그러거든요. 이런 형태고, 그리고 인곳 형상을 보면, 말로 잠깐만요. 아, 이거 방금 봤다, 그죠? 제가 했던 거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인곳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그, 얘가,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다 그러는데 어디서 만들 거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런 거 만드는 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삼성이 만들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만드는 데가,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LG 실트론 들어봤습니까? LG 실트론 들어봤어요? 네, LG 실트론 같은 데서, 성장 동력 빅딜 되는데, 위키백과 여러분, LG 실트론은 실리콘 웨이퍼 제조를 사업을 하는 LG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이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반도체 웨이퍼 만들 때 이제 SK하이닉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한 LG 실트론 지분 100% 매입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뉴스 나오네요, 그죠? 예, 보면 이런 웨이퍼를 방금처럼 48시간 동안 쭉 빼내가지고 원하는 재료를 만들 때 우리가 이런 하는데 LG 실트론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요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이걸 성장을 시킬 때 불순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요 싱글 크리스탈 결정 구조는 싱글 크리스탈인데 여기에 3독과 4독 이런 것들을 이제 불순물이 첨가되고 그리고 얘를 승화시킬 때부터 이제 그 성장 비율을 바꿔주면 얘가 포함될 수 있는 그 비율이 이렇게 재료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갈륨, 알루미늄, 비스무스, 인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붕소, 인, 아세나이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승화시킬 때부터 얘를 포함시켜서 승화시킬 수 있겠죠. 그럼 붕소하고 인, 요거는 몇 쪽입니까? 붕쪽은, 붕소는 몇 쪽입니까? 3쪽이고, 인은 몇 쪽입니까? 5쪽이죠? 그러면, 또 붕소하고 인을 따라서 3쪽, 5쪽 되면 기본적으로 도핑되는 일이죠. 그죠? T타입이냐, N타입이냐 해서, 그 아세나 이렇게 기본 자체가 성장시키면서 불순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결정적인 좋고, 도핑이 되어 있으면 얘가 전기전도 같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웨이퍼, 를 만들 때부터 기본적으로 도핑에도 적용되어서 아세나이드라든지 P라든지 B붕소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웨이퍼 자체가 도핑이 되어 있어서 전기전도도 다른 그런 웨이퍼로서도 성장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요 평탄화 작업을 이제 아까 이제 절단 해주는데 평탄화 작업을 해주면 그냥 봐요. 한 그림이 보니까 웨이퍼를 이렇게 갖다 놓고 위에 거대한 이제 돌면서 스케일이 굉장히 크지 않아요? 이 연구, 우리 그, 우리 수업할 때, 벤치로 자르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사람이 들어가고 확 달릴 정도로 밑에 쭉쭉 있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요 웨이퍼가 그게 중요한
중요한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 조금 하면 TV를 조금 크게 만들 수 없겠죠, 그죠? 이 실리콘 웨이퍼 성에서 이제 소자를 만든다고 생각되는데 이 소자를 만들 때 이 전체적으로 이 웨이퍼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요즘 얘기하는 유리도 그렇고 이런 실리콘 웨이퍼도 그렇고 전 크게 큰 스케일로 기판이나 요 패널을 만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중요한 기술이라서 그래서 이런 평탄 작업을 통해서 두께와 평탄도를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을 통해서 제작한 이제 웨이퍼는 이제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른 방향을 또 달리 해주거든요. 보면 이제 웨이퍼에서 이제 이런 그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표면이 잘린 거 있죠, 그죠? 이렇게 잘린 거, 그죠? 잘린 게 있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네모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12인치와 6인치 실리콘 웨이퍼가 있는데 여기에 크리스탈로그래피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결정질의 방향, 우리가 우리 오늘 할 예정인데 좀 더 오늘 얘기 할 겁니다. 이걸 크리스탈로그래피 오리엔테이션 따라서 요래 표면을 잘라가지고 내가 두부가 있으면 수직을 자를 수도 있고 길게 자를 수도 있고 뒤다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웨이퍼를 자른 표면 눈으로만 봐서는 확인이 어려운데 얘를 이제 표면에 이렇게 딱 잘라줌으로 홈을 잘라줌으로써 요게 그 웨이퍼의 특성을 우리가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본 것처럼 111 100 P타입이다 N타입이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프라이머리 플랫 돼 있죠. 한번 딱 잘라준 거, 그 다음에 세컨더리 플랫 돼 있는 거,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플랫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연달아 돼 있는 거, 연달아 돼 있는 것은 111의 P타입이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길게 자르고 짧게 자르줘서 세컨더리 짧은 쪽이 세컨더리 플랫 돼 있으면 얘가 N타입 100일 때는 이렇게 잘라준다. 그 다음에 P타입의 100은 이렇게 자르고 수직으로 잘라준다. 그 다음에 N타입의 이제 111은 이렇게 잘라준다. 이렇게 딱 봤을 때 모양을 보면 얘를 판단할 수 있겠죠. 얘는 지금 뭐인가요, 여러분? 얘 타입은 한 번 다 잘렸고 프라이머리 플랫돼 있고 그 다음에 없으니까 111 N타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수직으로 반대편에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1년형의 N타입이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돼 있으면 1년형의 P타입이고 여기 붙어서 바로 붙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111의 P타입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게 표면에 그 웨이퍼를 이제 자를 표시를 달리해줘서 그런 요 재료에 대해서 우리의 특성을 표현을 해주거든요. 자, 이거 회사 같은 데서 이걸 팔 때 어떻게 파는지 근데 살짝 볼까요, 한번? 이건 한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 본 건데 실리콘 웨이퍼가 이제 보면 사이즈가 쫙 나와있죠, 그죠? 25.4mm, 38, 200mm 이런 것도 쭉 나와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제 유니버시티 웨이퍼, 그 다음 인듐파스파이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갈륨 아세나이드, 게르마늄 사파이어 이런 것들이 다 16 크리스탈의 단결정질에 이제 이런 재료가 되면 아까 그런 조그만 씬을 가지고 전체 다 녹이고 전체를 뽑아내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방식은 소금에 단결정 만들 때도 써야 되고요. 소금에 단결 소금 여러분 그 천일염이죠. 천일염 있으면 그 염전에서 석출되면 네모나 이 큐빅이잖아요, 그죠? 큐빅인데 색깔로 띄고 있는데. 소금도 단결정이 이제 방금처럼 방법을 쓰면 제가 한번 소금 단결정 찾아보면 성장 수용의 단결정 성장 방법을 한번 이 부산대에서 만든 여기서 되게 잘 해요 여기서. 봐요 한번.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부산대 그 단결점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은행에서 은행. 은행에서 시약 종자처럼 그 무슨 그 인사 종자 이런 거 있어요. 인사 종자 이런 거 다 관리하는데 그런 것처럼 뭐 단결점 그런 것들은 다른 재료를 만들 때 시약 종자거든요. 종자를 꺼내야 되겠죠, 그죠? 낚싯줄이나 머리카락을 준비하여 종자 결정을 붙인다. 결정질이 그 크면 클수록 비싼 거니까 조그만 거는 그래도 뭐 구할 수 있겠죠. 머리카락을 붙여야 되니까. 자, 한번 여기서 이 원자들이 막 붙죠, 그죠? 차례대로 시야 주위에 붙어가지고 얘들이 점점 커져요, 똑같이 커지면 점점 커지죠, 그죠? 자, 봐요 한번. 이런 스물 크리스탈이 함께 액상에서 시야씨 그 뽑아내는 방식 그런 방식인데 이런 싱크리스탈이 되면 우리가 짧게 잘라서 일년년 방향, 일년년 방향, 뭐 방향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 어떻게 되고. 그리고 센서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이런 단결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단결점이 아니라 폴리실리콘이나 아모프실리콘이나 폴리나 아모프스 되면 점유율 성질이 달라져요. 달라져야 되는데 제일 성질이 좋은 거는 그 특색이 좋은 거는 단결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하고 우리가 초전도체 우리가 아직 나중에 조금 배울 텐데 초전도체 이걸 보면요. 초전도체에서도 비슷해요. 슈퍼 컨덕터라 그래서 이게 싱글 크리스탈 그로스 이렇게 보면 이때도 나타나는 게 제가 여기 쪼그라스키 자 봐요 한번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한번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당연히 첫째는 원샷이겠죠? 잠깐만요. 똑같은 방식인데요. 이거 녹여서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별로 지금 얘도 돌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작은 돌리고 있는데, 여기 스트론튬, 루테튬, 옥사이드나 싱글 크리스탈을 성장시키는 방법인데, 방법은 다 비슷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다 비슷하면 되고 여기서. 짧게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한번? 얘들 지금 밑에 녹이고 있죠, 그죠? 녹여서 돌리면서 얘를 쭉 성장시키고 있죠, 그죠? 보면, 네, 방법이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웨이퍼를 만들 때 특성 자체를 우리가
급이 나, 그런 성질이 나오니까 이런 웨이퍼를 만들게 되거든요. 단결정을 만든다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만들 때, 여러분 아까 앞에서 보면, 이런 그, 언제 얘가 핵상이 되고, 언제 얘가 고체가 되고, 언제 기체가 되고, 이런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그죠? 잘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보통 우리가 자세히 배우진 않지만, 이런 걸 하려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요런 모양이 필요합니다. 요런 게 필요한데, 보면 그로스 레이트가 얼마일 때, 이 P가 얼마 정도 평형 상태의 값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갈륨이 얼마나 되어 있고 이런 거를 표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편리해서 이런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런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방법이 뭐냐면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공학에서 이게 많이 쓰는데 환경에 따라서 재료의 물리적 상태를 표현하는데 온도, 압력에 따라서 액상, 고상, 기상등 재료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번?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얘는 온도하고 프레셔의 표현을 되어 있죠, 그죠? 온도하고 프레셔로만 표현되는 거는, 온도하고 압력은, 여러분들이 그 일반 물리 배울 때, 기체의 상태와 함수 배울 때, PVNRT가 배웠죠, 그죠? PVNRT 배웠는데, P가 압력이고, V가 볼륨이고, NRT가, T가, NR, 아, 온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기체가 그 상태를 표현할 때, 온도하고 프레셔가 굉장히 중요한 단위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얼핏 생각해서 압력이 아주 높으면, 상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딱 보면. 온도가 아주, 압력이 아주 높으면. 압력이 아주 높으면 고쳐야 될 것 같죠. 그죠? 온도가 아주 높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체 될 것 같죠? 아, 그러면 우리가, 아, 오른쪽 위,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로, 오른쪽 가면 갈수록 분명히 기체상으로 될 거고, 이 프레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고체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예상된 것처럼, 이렇게 선으로서 우리 표현을 해서, 여기는 고체, 여기는 기체, 여기는 액체,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선을 쭉, 따르면 이 선 왼쪽, 이 선 오른쪽은 각각 다른 상인데 요 선을 따라서는 어떤 얘기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이 공존하는 위치다 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물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이거든요. 물의 페이스 약간 예입니다. 물의 보면 여기서 그 트리플 포인트라는 게 있죠. 그죠? 그죠? 이 트리플 포인트라는 거는 뭐냐면 왼쪽 상, 오른쪽 상, 중간 상 이렇게 세 군데 다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과 이 고체상, 액체상 그런 표현도 하고 이런 그림을 표현할 때 우리가 고체는 고체라도 고체는 고체라도 이 고체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고체 같은 경우에 결정구조는 우리가 14개의 브라바이슬레이트 쓰겠다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우리 그 다이아몬드 구조 얘기하고 있고 큐빅 구조 얘기하고 있고 뭐 FCC 구조 얘기하고 있겠죠. 그죠? 그럼 이 고체상에서도 압력 온도에 따라서 어떤 영역은 FCC 어떤 영역은 다이아몬드 구조고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그 조건에 따라서 그 결정 구조가 가장 안정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의 그런 모양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체가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생각에 이게 원자와 빈 공간이 있으면 어떤 그 배치로 가는 게 자연이겠습니까? 어떤 배치로 가려겠습니까? 압력이 아주 높으면 압력이 아주 높으면 어떤 배치로 가겠습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잠깐만요. 이걸 자연은 제가 온도나 프레셔나 보면 온도는 얘가 벌어지려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프레셔도 테레셔는 수준이라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근데 압력이 높은 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결정구조랑 원자는 가장 효율적으로 채우는 방향으로 압력이 높아지면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압력이 높아질수록 패킹 레이쇼라는 게 크고 강한 구조로 결합적 강한 구조를 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구조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굉장히 이 재료공학에서 재료의 공정과 재료의 성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 이런 보면 이 머티리얼 사이언스에서 보통 우리가 지금 전기차 재료긴 하지만 재료공학과 있잖아요. 신소재공학과에서 많이 이제 보면 재료 자체를 많이 다루는데, 요즘은 이제 머티리얼 사이언스라는 게 이제 인터디스플리너리 필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자체가 보면 이 결정 구조가 일정형 방정이다, 일렬 방정인데, 아까 그런 작은 시야를 통해서 액상에서 넣었다 전 빼면서 오랫동안 돌리면서 나중에 큰 씨앗이 큰더 버려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잘 만드는 거는 좋은 전자 소자를 만드는 데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보면 재료공학은 제가 지금 살짝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황동, 청동기 시대, 뭐 철기 시대 할때다 재료잖아요, 그죠? 다 재료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나노 구조, 나노 재료, 이런 그다음에 크리스탈 페로브스카이트 뭐 재료 구조,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이걸 보여줄 때 항상 이런 서머다이내믹이라 그래서 열역학적인 그런 특성에 따라서 가장 환경이 되는 재료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요것 하나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인데, 거기 머티리얼 사이언스 딱 하다 보니까 페이스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하냐 보면 100% A라는 물질이다, 100% B라는 물질이다. 이제 요 사이에 막 섞어요. 우리 그 지난번에 메탈 섞는 거 얘기했었죠, 그죠? 메탈 바이너리 얘기했을 때두 개, 미스블하고 인미스블인데 섞었을 때 여기 알파 페이스, 베타 페이스 이런 데 알파 페이스, 베타 페이스 이런 것들은 결정 구조 이런 정렬된 상태겠죠, 그죠? 그러면 알파 페이스, 베타 페이스 있으면 아 이게 A일 때는 알파 페이스인데 B일 때는 베타 페이스다. 그 중간은 보면 온도를 바꿔가면서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페이스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자 여러분 봤을 때 이거를 실험으로 페이스를 그리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냐면 여기서 100% A 온도 섞어서 녹여야겠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성인지 X-ray나 이런 걸 봐서 구조를 밝히고, 다 구조 밝히면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베이스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이 베이스를 어떤 특정한 베이스에 대해서 이런 발표를 대타가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들이 보고 이거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만들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다음으로 이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하자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이 안 만들어지겠죠. 근데 아주 열심히 어떤 사람이 평생을 두고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다는 평생이 걸려요. 사실 평생을 두고 이제 알루미늄 청동과 아연 같은 거 이제 구리와 아연, 황동, 구리와 주석 이런 거를 구리와 주석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요거를 다 만드는데 일평생 걸렸어요. 그럼 그 데이터 가지고 그 다음 출 때는 지도처럼 딱 갖다 놓고 내가 이거 만들고 싶은데 요거 선택해야겠다, 요거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게 바로 기초과학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얘가 실제 이용되는 데 있어서는 그 해야 될게 되게 많은 거죠, 그죠? 해야 되는 게 많고, 그렇지만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여러분 되게 행복한 거죠. 그 언노운 물질이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 있다 그랬을 때 이런 페이스 다이어그램부터 그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일평생을 바치는 거죠. 바치는 거지만, 그럼 아까 실리콘 아까 보여줬던 이 실리콘 있죠? 이 실리콘의 그로스 레이트에 따라서 이 값이 얼마만큼 수출되는지, 요걸 그래프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를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료를 우리 반도체를 들었는데요. 이런 재료를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상을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앞으로도 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제
방송 광고를 보니까 포스텍에서였던가 그게 뭐 기가 철시대인가 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봤어요, 여러분? 그 광고 봤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가철이란 걸 얘기하더라고요. 기가철, 기가철, 기가철. 그래, 기가철 되는데 기가스틸, 헬로 포스코 되는데 포스코가 이제 기가스틸로 철의 세시를 들어가면 돼 있잖아요, 그죠? 보면 기가스틸 되는데 꿈에 기가스틸이 온다, 뭐 철의 시대에 온다, TV 광고 되어 있는데 보면 강도 높고 보면 가벼운 철 바람 되어 있죠, 그죠? 보면 여기 보면 40.5%를 철로 구성할 예정이다. 58%는 이제 알루미늄이다.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는 철강점 구성이 8%에 불과, 그다음에 지금은 철 비중이 커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보니까 철강사들은 기존 철강 제품보다 강도와 연성이 향상된 강제 개발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그 가벼우면서 단단한데 이런 거를 재료를 연구한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 비율을 바꿔가면서 온도를 바꿔가면서 다 연구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런 재료가 그래서 이제 전기전자 재료로 쓰일 때도 이제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1분만 쉬었다가 우리 아몰프 실리콘하고 폴리 실리콘하고 생명 크리스털린 한 실리콘하고 요 차이를 살짝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정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쉴까요? 예. 네.